아멘. 우리 새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쉬셨습니다. 뒤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있는 거 보면서 참 귀하다. 너무도 어렵지만 승리하셨다. 너무 귀한 걸음 오셨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가 늘 익숙한 장소에서 또 익숙한 시간에 익숙한 내용을 갖고 전하고 있지만 처음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참 낯설겠다. 예. 용어도 낯설고 환경도 낯설고 또 이 시간에 이렇게 내서 온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도 귀한 결단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 역시 여러분들이 그냥 허투루 왔다 가지 않도록 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한 말씀이라도 들려져서 그 말씀으로 또 힘 딱 얻으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제 7월 30일이에요. 그래서 7월 달이 5주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새가족 4주 교육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교환을 보시면은 5과가 나가 있어요. 이거 반칙이야. 4주 교육반인데 5가 나가는 게 어딨어. 예, 근데 영적 보너스 달이에요. 1월, 4월, 7월, 10월, 12월 해서 1년에 딱 5번이 5주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4주였으면 4주 했으면 오늘은 다시 1과 나가면 되잖아. 근데 오늘은 5과를 그대로 나가는 이유는 다음 주 8월 6일에 1가를 나가요. 그래서 첫째 주는 1가, 둘째 주는 2가에서 요거를 그대로 그 룰을 무너뜨리지 않고 가려면 이렇게 가끔 5주 차가 껴있을 때는 5가를 나가줘요. 그래서 5가를 못 듣는 분들이 더 많아요. 이렇게 5가가 딱 걸려서 오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특별한 하나님의 추구받지 않았나. 이때 내가 좀 숨겨놓은 메시지를 하거든요. 예, 1가부터 4주 때 잘 얘기 안 했던 거를 또 다 하기 때문에 저는 영적인 여러분들이 깍두기 같아. 예, 보너스 받은 날. 예. 그래서 오늘 5가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너무 강렬해요, 여러분. 제가 항상 저는 좀 공부를 못했던 사람이었다가 예수 믿고 조금 똑똑해진 케이스라서요. 뭘 좋아하면은 제목을 좀 기억을 해요. 제목을 기억하면 뭐라고 말하고 많은 들었는데 사실은 나갈 때 까먹거든. 근데 제목하고 무슨 성경구절 저 목사가 얘기했더라 이거 기억하시면 그래도 제목 기억하면은 내용이 살짝 따라오면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자, 오늘 제목이 너무 중요해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면서 다 까먹으셔도 돼. 근데 제목만 기억하셔도 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좀 들어봤는데 여자의 후손 이게 조금 표현이 낯서실 거예요. 이거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성경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이어서 창세기를 줄여서 이렇게 약어로 써요.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어마무시해요. 어마무시해요. 능력이 어마무시해요. 무슨 말이냐. 성경에는 굉장히 다 중요하지 뭐.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신 복음이 기록되어 있고 성경 66권의 핵심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암송하고 내가 기억하면 가장 많이 효과를 보는 말씀. 저는 정신적으로 요즘은 시달리고 아픈 분들이 많고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아요. 그런 새가족들 분도 많이 오시고 또 여러분들도 가족 중에 친지 중에 아는 지인 중에 요즘은 많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픈 분들이 많아요. 저희들도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러 갈 때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알려주러 가요. 그리고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외워보세요. 기록해보세요. 근데 이것도 아예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 완전 정말 막 귀신 들려서 너무 시달리신 분들은 뭐 읽었어요. 이 말씀을 못하지. 제가 떡 써가지고 그냥 이렇게 들고만 있어. 들고만 있어도요. 진짜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받는 걸 제가 봤어요. 내가 이 말씀 뭐야? 이거 완전 울트라 파워다. 완전히.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랑 이 말씀을 읽을 건데 여기 있다 보면은 여자의 후손 뭐 여자의 후손과 원수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올 건데 무조건 여자의 후손은 누구 말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그거를 딱 기억하고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래. 네 머리가 뭐면은 사탄 마귀 머리를 말해요. 예수님 여자의 후손이 사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래요.
자, 여러분 우리 몸에서 머리 다치면은 뇌 다치면 식물 인간 돼 버려요. 가장 중요한 부위인데 네 머리 사탄의 머리를 예수님이 상하게 해 버렸대요. 이건 예수님이 완전히 승리를 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승리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차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거기 스토리를 하나 넣어 드렸는데 1959년 모스크바 엑스포 행사 개막식 때 소련의 공산당 서기인 흐리스토프에게 한 남자가 펩시 콜라 로고가 새겨진 잔을 건네면서 콜라를 권했어요. 당시 우리가 자본주의 상징하면 딱 콜라였어요. 근데 그거를 공산주의 종주국의 수장에게 콜라를 권했다? 공산주의 수장한테 자본주의 상징인 콜라를 권했다? 이거는 와, 이거 엄청난 도전이잖아요. 그 콜라를 그런데 이 흐리스토프가 그 콜라를 받아 마셨어요. 이 상황이 전 세계에 보도되면서 펩시콜라가 큰 홍보 효과를 누렸습니다. 자, 이 흐리스토프에게 펩시콜라를 권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장 도널드 캔들이라는 이 펩시콜라 사장이었어요. 자, 왜 이 콜라 얘기를 이렇게 하냐? 어쨌건 이걸 통해서 소련과 처음 판매 계약을 맺은 미국 기업이 됐어요. 자, 우리는 이걸 통해 뭘 생각하냐?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시도차차 할 수 없어요. 공산주의 수장한테 무슨 자본주의 상징인 콜라를 권해? 말도 안 돼.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권하고 시도했을 때 의외로 그걸 받아 마셨고 실제로 이 판매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도 여러분들의 기준, 여태까지 살아왔던 상식들, 또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가치관들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빗대서 저의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도 이해 안 돼요. 진짜예요. 성경은 하나도 믿을 수가 없는 스토리예요. 아니 어떻게 해와 달이 멈춰? 아니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어떻게 예수라는 인간이 하나님일 수 있어? 뭐 하나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이성과 상식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기준의 잣대들을 잠시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안경을 쓰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예, 왜 그러면 성경은 이성과 상식, 과학 위에 있어요.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는 많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은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또 많이 해결하기도 해요. 저 오늘 이제 수료하시는 분이 16분이나 되시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아우지 사주교육 마쳤으니까 이제 내 앞길에 꽃길만 걸을 거야. 이제 나는 예수 모든 문제 해결자랬지. 이제 모든 문제 해결 안 되기만 해봐라. 뭐 이런다니까요. 막 협박해. 그래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자랬어. 어디 예원교회 와서 해결되나 안 되나 내가 보자.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3개월 다녔는데도 나 있던 돈도 그나마 더 날렸어. 나 여기 무릎 관절 안 아팠는데 이제 무릎도 아파졌어. 뭐야 모든 문제 더 생겼어. 이 교회도 아닌가 비요. 그럼 다른 교회 또 가비요. 이러고 가. 여러분 만약에 3개월 예수 믿고 모든 문제 해결된다 그러면 교회는 미어 터질걸요. 전도지 안 돌려도 돼요. 미어 터져요. 여러분 3개월 지나도 문제 해결 안 될 확률 커요. 뭐 힘 너무 빠지시죠. 왔는데 해결될 줄 알고 왔는데 엄마나 3개월 돼도 해결 안 돼. 내일도 해결하실 수 있고 오늘이라도 하나님을 해결하실 수가 있으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문제를 남겨놨을 때는 그 문제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예원교회 안 와도 3개월 뒤에 그 문제는 해결 안 됐잖아. 아니 솔직히 뭐 경제 문제가 3개월 뒤에 해결될 계획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예원교회 왔는데 3개월 뒤에 해결 안 됐다고 해서 너무 빨리 떠나거나 이러지 마셔요. 어차피 그 문제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 건 여러분도 아시잖아. 그렇죠. 교회 탓은 아니잖아. 어차피 오래 걸릴 문제긴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 주에 딱 그 생각이 났어요. 동굴과 터널의 차이가 뭘까? 동굴과 터널은 일단 시커매요. 끝도 없이 뭐 들어가지만 동굴은 일단 끝이 없어. 막혀 있어요. 근데 터널은 언젠가는 뚫려서 일단 나갈 구멍은 있어. 그러니까 동굴보단 터널이 나아요. 근데 터널이 너무 긴 거야. 경제 문제의 터널도 너무 길고 그 내가 예수 믿으면 조금 건강 문제라는 터널도 좀 회복될 줄 알았더니 이놈의 시커먼 건강은 계속 안 좋아. 이놈의 경제는 보일 기미가 없어. 내 자식 문제, 우리 가정 문제 등등등 쌓여있는 문제가 아직도 터널 같아요. 그냥 계속 시커먼 길만 달려. 근데 여러분 터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 터널의 특징은요. 나 너무 똑똑한 것 같아. 이거 오늘 아침에 생각났어요. 터널이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우리 양양고속도로 저 양양 가다 보면 엄청 길어 터널이. 막 만 메타짜리도 있어요. 이렇게 달렸는데 아직도 9000m야.
또 가다 보면 아직도 몇천 메터 남아요. 왜 이렇게 길어? 근데 엄청 빨리 가요. 그래서 여러분 터널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번 주에 어느 새가족분이 목사님 제가 예원교 와서 좀 해결될 줄 알고 뭐 할 줄 알았더니 잘못 왔나봐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터널 안에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신 거예요. 예, 반드시 끝이 있고 그런데 지금은 더뎌. 여러분들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서 다 오셨잖아요. 솔직히 지긋지긋하잖아. 그럼 빨리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길 원하는데 이게 뭐 3개월이 지나고 6개월, 1년이 지나도 문제가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답답하고 예수 믿어도 안 되는 건가? 이런 문제 솔직히 드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절대 불가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예수 안 믿어도 1년 기다려야 될 문제잖아요. 이왕이면 예수 믿고 구원도 얻으시고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 그게 지름길이에요. 내가 해서 당장 다음 주에 해결받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다음 주에 당장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내놓지는 않아, 그 결과물을. 그러나 그것이 1년 걸리더라도 나중에 보면은 지난 일찍 응답받아서 그 나중에 고치고 수리하는 문제보다는 하나님은 완벽한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놓고 봤을 때는 그것이 저는 지름길이 된다는 확신이 있어요. 예, 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원교와도 금방금방 뭐가 안 바뀌어도 안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이미 바뀌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영적 상태부터 바꿔놓고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죄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 위에 이제 돈도 주시고 건강도 줘야지 밑에 뿌리가 다 썩어가는데 거기다 암만 물 주면 양분 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뿌리 뽑힌 나무에다가 물 줘봤자 그 나무 빨리 썩어 라는 것밖에 안 돼요. 일단 그 나무에게 필요한 거는 양분이 아니라니까요. 돈이라는 거름이 아니라니까요. 그 나무는 일단 뿌리를 내리고 흙으로 잘 덮어서 그 위에 양분을 줘야 하듯이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가장 시급한 건 돈 문제, 경제 문제, 자식 문제, 막 나의 우울증 이거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일단 그 문제의 출발점인 하나님 떠나서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만나게 하는 게 하나님 우선순위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돈 생겨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막 안 되던 일 다 풀려요. 전 그렇게 전도하고 싶지는 않아요. 돈은 필요할 때 주실 거고 건강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낫게 하실 거고 또 건강 안 할 수밖에 없는 규모를 갖고 있다면 그거 바꾸지 않은 한은 건강을 주시지 않을 거예요. 내가 편식파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건강 달라고 하면 건강이 생기겠습니까? 세상의 원리로 생각해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빨리 갱신할 부분은 갱신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오늘 여자요선 예수 그리스도 제가 쭉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 성철 스님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짜 많은 뭐 우리가 뭐 이 정도 발가락에 떼도 안 될 정도로 진짜 따라가기도 힘들 정도로 진짜 뭐 너무도 이제 어마어마하신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랬으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더기 옷을 입고 38년을 한 옷만 입고 사셨어요. 한 옷만. 그리고 앉아서 8년간 기대서 잠을 잤어요. 8년간. 여러분 8년간 기대서 자라면 우리가 자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근검절력한 청년 결백한 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수식에 몇 년 사용한지 아세요? 성철 스님이? 8년 쓰셨어요. 8년. 그 주여가 절로 나오는 거야 정말 이거는. 그럼 그게 달아서 깎아서 또 쓰고 깎아서 또 쓰고 돌려서 쓰고 어떻게 쓰셨겠지. 일단 8년간 이쑤시개를 쓰고 8년간 기대서 자고 38년. 근데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자 이분이 왜 그러셨냐.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어요. 내 인생의 죄라는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근데 이분이 뭐라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 고백을 하죠. 이게 실제로 조선일보나 신문에 보신 여러분 찾으실 수 있으세요. 내 죄가 수미산을 넘어간다. 나는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고 나는 부처와 함께 지옥으로 떨어진다 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아니 이분 같은 대단하신 분이 이렇게까지 살았는데도 죄 문제 해결 받으면 우리 같은 평민들은 아예 생각도 못하지.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나는 사탄의 종이고 난 부처 따라 지옥에 가고 아직도 나는 진리와 도를 찾지 못했다라는 양심 고백을 하고 가셨어요. 불교의 수미산을 넘어갈 정도로 내 죄가 높다라고 하는데 이 불교의 수미산은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의 열곱절이라고 말할 정도로 불교의 상상의 산이지만 엄청 높은 건데 이 산을 넘어갈 정도라는 거는 내 죄가 엄청 크고 높다라는 거죠.
이런 훌륭하신 분이 결국 나는 죄 문제 해결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인품과 그 삶을 저희는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죄 문제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도를 닦아서 어떤 선행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제가 절대 불신자보다 예수 믿지 않은 자보다 착해서 목사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가 뭔가 더 열심히 살고 인품이 훌륭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제 주변의 친구들과 쭉 지인을 보면 진짜 법 없이 살 정도로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 저보다 훨씬 열심히 살고 성실하신 분들 많아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이상해. 오히려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정말이야. 아, 저분은 예수만 믿으면 100점이야. 너무너무 진짜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천국을 예비하셨을 때 복을 주시는 축복의 기준은 윤리 도덕의 잣대는 아니에요. 그러면 기독교인들 망나니처럼 살면 돼? 아니요. 기독교인들 똑바로 살아야 돼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 안에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동안 어두워서 못 봤던 게 이제 내 안에 빛이만 보이는 거잖아요. 백내장 수술하면 안 보이던 머리카락들 다 보여서 집듯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쫙 쪼이면 어머 내가 이렇게 개념 없이 살았구나. 어머 내가 저 사람 상처를 줬었구나. 어머 내가 이렇게 경제관 엉망이었구나. 정신 차려야지. 이제 빛이 보이면 다 보이는 거야. 내 어둠, 혼돈, 공허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도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사기 처먹고 여전히 이상하게 산다. 그래서 나 구원 받았나 그건 모르겠어. 빛이 임하면 뭐든지 규모가 생기고 제자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기독교인들 많이 보셨죠. 저도 이상한 기독교인들이 한 명이었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으셔야 돼요. 아, 나만큼은 최대로 예수를 믿고 내 안에 빛이 임하니까 이제 내가 이제 제대로 혼돈이 아니라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자, 죄 문제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여러분. 도 닦아라, 무릎으로 막 계단을 기어 올라라, 덕을 쌓아라.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덕을 쌓을 존재가 못 돼요. 저는 오늘 주차장 가다가도요, 누가 차 안 빠지면 짜증 나고요, 누가 내 발 한번 밟으면 욕 나오고요. 그렇죠? 내가 조금만 손해 봐도 우리는 화나요. 누가 나 미워하면 그 사람 절대 사랑 못해요. 우리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인품이 되지는 못한 사람. 근데 죄 문제는 하나님 이걸 아셔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윤리 도덕이라는 잣대를 절대 들이대지 않으세요. 오늘까지 나 죄 안 지었어요. 뭐 이래요. 근데 그분은 아마 내일 지을걸요. 몰라. 사람 이름 몰라요. 그리고 마음이 안 보여서 그렇지 마음이 투명해서 다 보인다고 생각해봐요. 어머 저 성도님 지금 웃으면서 내 얘기 듣지만 어머 저 마음 시커먼 것 봐. 어머 딴 생각하셔. 어머 저분 지금 나 욕하고 있네. 저는요 내 마음이 안 보이는 게 나 참 감사해요. 최 목사 마음이 보여봐요. 이렇게 웃고 있지만 저라고 그렇게 착한 사람이겠어요?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지. 진짜요 여러분. 우리는요 윤리도덕의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애초부터 그 잣대를 들이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요, 모든 종교는요, 도 닦아라, 착하게 살아라, 어 나쁜 짓 하지 마, 진리를 찾아, 길을 찾아, 이게 모든 종교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기독교 복음은, 야 길도 찾지 말고 색 찾지 마. 어차피 너가 2만 개 넘는 종교 다 탐방해가지고 진짜 종교 찾을게요. 어차피 너는 그렇게 해서 진짜 종교를 어느 세월에 찾아? 100년을 살아도 못 찾아요. 하나님께서 너가 찾을 필요 없게끔 진짜 그 생명으로 오셨고 그 길을 나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점쳐요. 근데 우리는 이미 길을 알려주셨어요. 모든 종교는 똑바로 살라고 얘기해요. 더 똑바로 살을래. 더 착하게 살을래. 막 환장할 일이지. 그런데 이 복음은요.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 와. 너 그동안 너무 무거웠잖아.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까 다 갖고 와. 다 나한테 맡겨. 저는 정말 그래서 이 복음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맡겨 맡겨 하나님한테 맡겨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이 맡기다라는 표현은요 굴려 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굴려 보내다. 여러분들이 오늘 많은 문제들을 짊어지고 오셨죠. 오늘 이 시간만큼은 맡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경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나갈 때는 아이고 내 문제 또 싸들고 나가야지 이러고 또 싸들고 나갈 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 따로 내 문제 따로. 오늘 굴려보내는 시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굴려보내. 하나님 이 문제 어차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굴려보내는 연습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 살았던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고아 체질이야. 그러니까 부모 만나도 내가 먹고 사는 거 뭐 먹을까 걱정해야 돼.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
하나 옆에 내 문제를 자꾸 이렇게 맡기는 그 체질, 그 연습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래서 사주 달랑 수료했다고 그 체질이 딱 만들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속해서 여러분들이 붙어 한번 있어 보세요, 여러분. 예, 뭐 아무 뭐 동기 있겠습니까, 목사가? 우리 예원교회 이미 이 좋은 시스템에 정말 이 많은 성도님들이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막 거짓말하면서 막 협박하면서 막 무조건 오면은 막 잘 될 것처럼 속이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한 3년 눈 감고 한번 매달려 보세요. 다시는 여러분들이 걸었던 그 과거의 전철 지긋지긋하시잖아요. 우리 남은 인생만큼은 제대로 이 축복을 누리고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있으니까 저 목사가 떠들 건데 그럼 하나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은요 여러분들이 다 누릴 수 있어요. 뭐 성인군자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 아니니까 한번 여러분들 욕심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연희 칼 폭파 앨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이 간첩이요 115명 죽였었어요. 근데 김연희 씨가 자수하였어요. 그러니까 죄 탕감 받았어요. 간단합니다. 참 우리에게는 아픈 기억이었지만 어찌됐건 죄라는 건요 내가 자수하고 회개하면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죄 문제는 아까 성철신처럼 내 고행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 예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 것을 고백하고 오늘 제사함 받아버리면 여러분들은 이제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거 오늘 중요한 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안에 보시면 창세기 3장 절대 문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의 창세기 3장은 하나님 떠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대 뭐 이런 이야기들은 몇 번씩 들어보셨잖아요. 자, 절대 문제가 보면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세 가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근본 문제는 여러분들이 뿌리랑 같아요. 뿌리, 잡초의 뿌리와 같습니다. 위에 거 뽑아내도 위에 거 잘라내도 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자라날 수밖에 없듯이 여러분들의 문제 경제 문제 해결하면은 되게 행복할 줄 알았죠. 근데 그 문제 해결했더니 또 자식 문제 터지네. 근데 자식 문제 이거 하나 해결했더니 이제는 건강 문제 터지네. 산 넘어 산인 거예요. 산 넘어 산인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문제를 빨리 시급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뿌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막 허리 아프면 허리만 냅다 고치잖아요. 예, 근데 내가 사실 어디가 안 좋으면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막 어깨 많이 뭉치고 이러면요 이게 막 허리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디서 출발했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듯이 여러분 인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물 떠난 물고기 살 수 없듯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 문제 다 갖고 태어나요. 모든 사람들이 죄라는 문제를 다 갖고 태어납니다. 세 번째,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에 우리가 다 잡혀 있어요. 사탄마귀 뭐 너무 그런 거 기쁜 나쁘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는 뭐 여름철에 뭐 휴가철에 여러분들이 듣는 그런 호러물 같은 거 영화 나올 때 그때만 나타나는 그냥 드라마 소재가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여러분 인생의 영적 강도처럼 여러분 인생을 좀먹고 빼앗아요.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막 그런 막 극단적인 정신적인 문제나 막 미치고 뭐 귀신들이 뭐 이런 극단적인 거 아니지만 여러분 인생에 그런 퀘스천이 없으셨어요? 나는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세면 다 새어나가는 기분 들지 않으세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허무하지 않으세요? 이거 해결하면 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근본적인 부분이 사실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무능하거나 열심히 안 살아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못 돼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탓을 하지 마셔요. 이제 이 탓을 하셔야 돼. 사단 탓을 하셔야 돼요. 자, 뿌리 뽑힌 나무에게 아무리 양분을 주고 잡초를 뽑아줘도 그 나무는 행복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근본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 상태에서요. 양분이라는 뭐 경제도 오고 건강에 문제가 오는 건강도 하고 막 여러 좋은 것 같지만 이미 우리 안에 근본적인 이 뿌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성공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뿌리 뽑혀 있을 때 며칠은 산다니까요. 근데 시간 갈수록 그 나무는 말라 죽듯이 하나님 떠나서도 뭐 나 어떡하지 뭐 잘 살았는데 뭐 잘 사는 것 같죠. 그러나 내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요. 절대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자, 이 문제를 절대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절대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은 바로 하나님 떠난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재앙, 너무 끝없죠. 뭐 지진, 기근, 전쟁, 점술, 무속, 우상, 숭배, 개인과 가정도 무너져요. 우리가 말세다, 말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교훈을 싫어해요. 그래서 다른 얘기 다 해요. 뭔 얘기, 뭐 맛집 얘기, 드라마 얘기, 뭐 친구 얘기 잘하다가 갑자기 뭐 교회 얘기까지 해도 또 괜찮아. 근데 이제 예수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관계가 갑자기 썰렁해지면서 너 그런 얘기 하려면 나 만나지도 마. 전화하지도 마. 아니 뭐 예수 때문에 그렇게 손해보거나 뭐 예수님 뭐 이런 거 없어도 희한해. 교회를 생판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도 이상한 게 예수 얘기하는 순간 썰렁해져요. 저는 그 이상했는데 생각해보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 360도면 제자리니까 180도. 저는 제가 바뀌어봐서 알아요. 저는 제가 되게 우울했던 사람이에요. 웃고 있지만 눈이 우울해요. 여러분, 이 눈이요 마음의 창이에요. 내 사진 보면 옛날에 몰랐는데 이렇게 보면은 눈이 우울해. 이게요 나도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와서 내 사진을 보니까 그래요. 기쁠 일도 하나도 없었고 의욕도 없었고 되는 것도 없고 싫었어요. 저는 정말 교회 다녀도 맨날 도망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길래 내 응답을 안 들어주고 저 믿음 좋은 권사님한테나 들어줄라나 이러고 저는 진짜 하나님은 어디 멀리 계신 분 상관없는 분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와오고 사실 응답을 보기 시작했을 때 사람의 때깔이 바뀌더만요. 아,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맛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우리가 뭐 시간이 남아돌아서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뭐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하나님 좀 잘 믿어 이런 마음도 사실은 지금 없거든요. 그냥 끌려온 거지 솔직히 끌려오고 그냥 뭐 몇 번 네 번 계약한 거야 네 번 계약한 거야. 오늘 수료하신 분들은 되게 신날 수도 있어. 나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안 온다 이러고 막 안 오지 마셔 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진짜 맛을 보셔야 되잖아요. 저는 그냥 목사로서 신앙 양심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철학과 사상과 개변과 이단 사이비가 계속 급증하고 있어요. 가장 많은 병원 간판들은 거리거리마다 있지만 그놈의 질병들은 줄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상담과 전문의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런 정말 희한한 문제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질병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의료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정신병 이런 불치병들 지구병동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생각할 때 이거 아 사탄이란 실체가 있긴 있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다 이 모양으로 만들줄 알고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세상 일할 수 있어? 하나님만 탓했지만 아 사탄이란 영적 실체가 반드시 있구나. 이제 여러분들이 눈치채셔야 됩니다. 아 내 인생의 사주팔자 운명이랑 덫을 던져서 진짜 딴 건 다 가져도 하나님만 알지 못하도록 교회 다녀도 정확한 복음 한번 듣지 못하고 열심히 헌신하다가 시험 들어서 떠나도록 열심히 교회 30년 다녔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구원받지 못하도록 사단의 전략은 그거예요. 교회당이란 건물은 열심히 와. 어휴, 절에 가고 성당 가듯이 열심히 와. 어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어이구 봉사까지 해. 어이구 더 잘해. 사단은 절대 그런 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받기는 꼴은 못 봐. 그 교회당은 다녀. 그런데 지옥불에 떨어져.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에 대한 축복 누리지도 마. 부신자보다도 더 또라이처럼 그냥 비참하게 살다 가. 아무런 영향도 주지 마.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여기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단이 볼 땐 배가 아파요. 여기 앉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있을 사람들 아니잖아요. 솔직히 여기는 그냥 교육을 받으러 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결단하고 왔다는 거는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가정을 좀 살펴주세요.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해서요 난 몸은 여기 와 있어요. 나 사실 여기 와 있을 시간이 안 돼. 나 지금 돈 벌러 가야 되고 우리 집 돌봐야 돼. 우리 아픈 자식들 돌봐야 돼. 우리 가족들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내가 여기 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대신해서 우리 가족들을 좀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는 그 믿음을 분명히 보실 겁니다. 자 개인의 멸망 상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여기는 마귀 자식이에요. 출애굽기 2장 4절에 여러분은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고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요 이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기쁨이 충만한 그야말로 이런 육신 문제 사람들이 딱 눌려 있고 누가복음 16장은 이제 지옥이에요. 지옥 이 땅에서 지옥까지 사는데 영영한 지옥불에 또 떨어지는 겁니다. 고넬료 10장 1절에 이제 제사 영적인 대물림 저주를 남기고 가요. 나처럼 또 내 후대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곱하기 77배로 내 후대가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냥 내 저주, 내 어려움은 여기서 끝나야지. 내 후대는 그래도 잘 살아야지.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영적 대물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눈, 코, 입, 육신의 DNA만 담는 게 아니에요. 그 가문에 흐르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혈압 높은 집안은 또 혈압으로 가. 그렇죠? 희한해요. 암 환자 집은 또 부모 중에 암 가족 중에 또 암이 있으면 또 암 이상하게 암 가족들도 나와. 질병도 그래요. 근데 영적인 것도 닮아요. 정말 이혼하는 가정,
질병 가정들뿐만 아니라 바람 피우는 가정, 폭력 가정들, 자살하는 가정들, 단명하는 가정들, 중독 가정들 희한해. 부모처럼 살고 싶지 않은데 희한하게 내가 그걸 또 닮아서 태어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축복은 어마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나 이후로 가문에 흘렀던 저주가 끊어져 버려요. 예, 이거는 8년 있을 수 있게 써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8년 동안 앉아서 될 일이면 우리 다 앉아 있으면 돼요. 저부터도 앉아서 살 거예요. 그렇게만 해결될 수 있다면. 내 몸은 몸대로 수행을 하지만 결과는 좋지는 않은 거예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죄 문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방법 이번에 보시면 역사, 히스토리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히스토리, 히스토리는요, 히즈 플러스 스토리예요. 히즈 플러스 스토리가 합쳐진 단어가 역사입니다. 그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세계 역사가 써졌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기원 전후를 쓸 때 BC, 기원전 AD라고 표현을 합니다. BC는요, Before Christ. 크라이스트가 누구죠?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기원 전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 기원 전. AD는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기원 후, 기원 전후로 자죠. 기원 후.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 예수라는 그의 이야기, 예수라는 사람을 기점으로 기원 전후가 매겨져 있습니다. 오늘 2023년 7월 30일이라는 것은 2023년 전에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달력을 보면서도 사실 이 역사의 주인공인 예수를 알지 못하거든요. 성경 66권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착하게 살아라, 이웃을 사랑해라, 뭐해라, 뭐해라 많이 나오지만 그 핵심은 결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게 성경 66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앞으로 구원자가 오실 거야. 예고편, 드라마로 치면 예고편. 그 다음에 본방송처럼 이제 신약은 야,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왔어. 본방송. 예언과 성취. 그래서 성경은 구약, 신약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 아,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저 50번 읽었는데 예수는 안 믿는 분 만났었어요. 다 성경은 베스트셀러지만 많이 읽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처럼 한 번도 안 읽었어. 그래도 오늘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절대구원 한번 볼까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노예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 노예야, 밥 많이 먹어. 밥 많이 줄게. 노예야, 너 좋은 집 지어줄게. 집 지어서. 자, 노예에게 기쁜 소식은 뭘까요? 자유를 달라. 이거예요. 자유를 달라. 노예에게 밥 주고 집 줘서 뭐 할 건데. 너 더 열심히 일해. 이거잖아요. 너 밥 먹고 더 열심히 일해. 더 부려 먹을 거야. 이거잖아요.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은 뭐예요? 아,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갔어요. 근데 좋은 소식이지만 누군가 합격했다는 건 누군가를 떨어뜨려야지 내가 합격이 되는 거잖아요. 나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좋지 않아. 상대적인 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구원은요,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거예요. 예, 구원은요, 누구를 밟고 쓰는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 있었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미치겠고 막막하고 답답한데 예를 들어서 누구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기 여러분에게는 좋은 소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살 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일한 구원자의 자격 보셔요.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셨어? 아, 왜 이렇게 교회는 예수의 예수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난 교회가 싫어. 너무 편파적이야. 너무 막 다른 종교는 막 배척하고 막 우리만 맞는 것처럼 저렇게 얘기하고.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래서 복음 막 교회에서 와서 얘기하고 맨날 막 아줌마들 쫓아내고 막 이랬었어요. 저 막 믿음 좋은 모태신앙 출신의 목사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랬었어요. 그럼 여러분, 왜 예수만이 구원자야? 우리 성서스님 같은 훌륭하신 분들도 있고 다 인정해주고 내가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정말 저는 그 이해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구원자라면 참신 하나님이셔야 되고 그러면서도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려면 몸을 가져야지. 신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인간이어야 돼요. 그리고 죄라는 게 없어야 돼요. 근데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면 원죄라는 걸 갖고 태어납니다. 자범죄라는 건요,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짓는 죄예요. 자, 목사인 저는 자범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지어요.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을 수 있어요. 운전하다가도 A, B, C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욕은 잘 못하지만 왜 저래? 아이 정말 아이씨 이런 거 가끔 나와. 그리고요, 다 사랑하지 않아요.
저도 막 화가 날 때가 있고 막 미운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시기 질투가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범죄라는 건 생각과 마음 행동으로 이 몸을 갖고 있는 한 살아 있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어도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원죄는 해결받죠. 하나님 떠난 죄는 해결받지만 자범죄 계속됩니다. 일단 저는 그래서 저는 구원자의 자격에 들질 않아요. 제 목사는 자범죄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대신 속해 주셔야 되고 죽은 거로 끝나면 그게 무슨 신이야? 살아나야지. 부활하셔야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영원한 영생을 주셔야지. 자,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분이 석가님이다. 공자님이다. 소크라테스다 하면 그분을 소크라테스는 그리스도 이렇게 믿으시면 돼. 이 조건을 공자님이 아니면 성철 스님이 했으면 우리는 성철 스님을 성철 그리스도 이렇게 믿으면 돼요. 성철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완벽하게 조건을 만족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막 예수만 얘기하지 마 이러면 이거 한번 읽어드리세요. 그래도 난 안 믿겠다 하면은 뭐 억지로는 시키지 마시지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오늘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는 이름이에요.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에 다 뜻이 있잖아요.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꼬리표처럼 왜 따라다녀?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우리가 땡땡땡 대통령 할 때 이름과 대통령이라는 직분이 있듯이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자,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이 뭐다? 그리스도라는 직분이에요. 오늘 이거 꼭 기억하셔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이 무슨 직분이다? 그리스도라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거는 만나게 해줘야지. 죄는 깨끗이 씻어줘야지. 사탄 마귀는 더 세게 센 분이 와가지고 물리쳐줘야지. 그쵸? 그래서 이거를 하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는 참 선지자라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는 만나게 해주셨어요. 죄라는 문제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렸어. 최고의 지우개야, 지우개. 죄를 지우는 지우개. 자, 사탄 문제. 우리의 힘으로 절대 사탄 마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가짜 왕을 이길 수 있는 진짜 참 왕으로 오셔서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세 가지 직분을 함축적으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 문제 떠난 거는 만나게 해주고 죄는 씻겨주고 사탄은 이겨서 물리쳐주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직분이에요. 어마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만나시면 돼요. 이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자의 후손 여러분들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저는 최수성 목사예요. 저 맨날 우스갯소리로 얘기해요. 아저씨 남자의 씨야. 여자는 아 주머니. 아유, 알아들으셨겠지요? 알아들으셨겠지요? 자, 우리는요 남자의 씨예요. 저 최씨 집안에 태어났어요. 최씨예요. 물론 요즘 뭐 성도 바꾸고 하지만 어쨌건 모든 사람들은 원죄 문제를 갖고 있고 그죠? 이거 다 갖고 태어나 하나님 떠난 죄의 사탄에게 잡혀있는 이거 그대로 갖고 태어나는 우리는 남자의 씨로 잉태된 남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 들어보셨죠? 그렇죠.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애를 낳은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됐어. 마리아의 자궁만 빌렸을 거지 하나님께서는 전혀 죄가 없는 상태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자 요소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곧 영접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시면은 남자 요소인가요? 여자 요소인가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여자 요소로 띵 바뀐다. 걸릴 줄 알았어. 다 걸리셔서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떡하니 앉을 수는 없어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마무리하는 이야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남자의 후손이 이지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제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 받으셨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던 제가 문제와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렸던 눈물이 생생하대요. 염려와 두려움을 가득했던 제 삶이 주님을 알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믿으면서 근심, 걱정, 염려가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됐다는 걸 체험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영접하고 마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아직 예수님 믿을 준비 안돼 있어요. 딩동댕동 준비 안 돼 있으신 게 정상이세요. 뭔 준비하시려고? 도 닦아서 더 오시려고? 저 나중에 조금 살만하면 조금 급하니 불 좀 끄고 사업만 해결되면 그때 다시 예수 여기 교회 올게요. 그 사업은 금방 불 안 꺼질 거예요. 물 떠나 물고기가 나 잠시 물 떠났다가 세상 여행 조금 행복해지면 올게요. 뿌리 뽑힌 나무가 내가 열매 좀 맺고 좀 살만하면 땅속에 뿌리 내리러 그때 올게요. 이거랑 똑같아요. 물속에 들어오셔야지 먹을 환경 다 있습니다. 예수 먼저 만나신 다음에 그 다음이 경제 문제, 가정 문제입니다. 여러분 도와드릴게요. 이 시간 손을 함께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눈을 감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따라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 들어와달라고 기도하셨죠? 내 마음속에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자녀 되셨고 사주 팔자 운명 나랑 상관없어요. 확인하고 싶으면 무당 한번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 안에 십자가 보이고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 때문에 절대 젊게 나오지 않습니다. 예, 제대로 영접하고 가면 여러분들은 이제 귀신한테 내 인생을 맡기는 그런 수준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기도 나누기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깨닫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여자의 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